지금 이제 보수 세력과 그 보수 세력을 비판하는 비판 세력, 저는 진보 세력이라고 안 부르겠어요. 네. 예, 이쪽에도 보수파가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집권 보수 세력과 그 세력의 비판적인 세력들 간의 차이가 뭐냐. 네.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보수 세력에서는 윤석열 지지파들은 어떤 사람 하나가 나와가지고, 아, 해가 서쪽에서 뜬다. 이러면은 막 새로운 발견이라고 하면서 막, 오딱 하면서 막, 막 성적이 들고 광화문 가서 막, 그렇게 말한 사람을 영으로 만들어요. 네. 영으로 만들어서 네. 대통령 출마 대통령 당선시켜요. 예, 예. 이게 지금 뭐 윤석열 지지파들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반대파들 중에서 누가 내일은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하면은 증명해봐라. 내일 어떻게 될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시비를 걸어가지고 토론이 벌어져서 파벌이 생겨요. 예. 이게 우리 비판 세력입니다. 진보 세력이에요. 네. 여러분 어느 게 똑똑해요. 여러분 진보 세력들 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죠. 지가 똑똑해서 말 잘하고 팝을 만드는 게 똑똑한 겁니까? 그냥 그 대세에 따라서 표 많이 나오게 국민들 지지를 얻게끔 딱 지지해주고 지지해주는 게 옳아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지만은 네. 그걸 마지막으로 전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